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면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그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식이 i uskrslog Isusa. Ona je ovdje prikazana kao prva osoba. 마리아 막달레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이 부활식이 내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죽음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 가장 먼저 그 부활을 선포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서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먼저 발현하시면서 그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성에 대한 새로운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배척하지 마라 였습니다. 단 죄만을 배척하고 끊어라 였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훨씬 낫다라고 으스대지 말라입니다. 또 몇몇 사람은 울 줄 아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즉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눈물, 울음,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진심 어린 눈물과 울음은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원하기 때문에 눈물로, 울음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느끼는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je to ona izgovorila. 저의 주님을 누군가 모셔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말을 건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발현하셨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라푸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목소리였습니다. 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 청각, 가장 인간이 깊이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청각으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그때나 지금 이 순간이나 똑같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린 뒤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가 울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을 보시면서 안쓰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눈물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우셨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라는 공허감 때문에 여러분들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 빈 무덤을 보면서 정말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인간의 논리로 볼 때 안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공포스러운 그 광경을 보고 우리는 울었던 적이 있을까요? 부활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넘어서고 우리들의 의식을 넘어섭니다. 그런 넘어서는 의식으로 관점으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가장 절절한 고통 뒤에 가장 큰 기쁨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 고통이 포옹이 되었고 슬픔이 i čule glas kako smo danas čuli Mario 환호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마리아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단 한마디로 답합니다. 라푸니라고요. 그 외 다른 말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임금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셨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부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고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슬퍼했습니다. 어둠이 지상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무덤으로 가기였습니다.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을 건네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끌어안았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내 곁에 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메놈 삼테자.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네 곁에 있겠다. 내가 너의 하느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너는 나의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지바유치 모에 이메. 스나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이 자리에 있다. 너야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놓았잖니. 너를 위해서 나는 늘 이 일을 하겠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 마음과 내 모든 존재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을까?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완전한 개방.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침묵 중에 내가 그분 앞으로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히 그분에게 의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의탁할 때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탱시켜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너는 나의 사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너는 나의 사람,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았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너의 과거, 너의 고통과 너의 슬픔,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빛이 되었다. 너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이는 바로 나다 라고 하십니다. 살아라, 끝까지 살아라. 그래서 영원함 속에서 함께 만나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